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로는 한숨 돌린 시장인 것은 맞죠.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21선 안착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 이평선상 21선은 생명선이라고 불립니다. 종목에도 중요한 선이지만 지수로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런 생명선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회복하고 있다는 건 엄청 의미 있고, 또 앞서 이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상반기에 순매도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 수급이 바뀌려는 모습들, 원달러 환율 여기서 조금만 더 꺾이면 외국인 환차익 보고 쫙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건 IT 대형주입니다. 왜냐하면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IT 대형주들이 어쨌든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요. 근데 이번 주에 IT 대형주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를 보시려면 뭘 봐야 돼요? IT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중요합니다. 이들 종목이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고, 근데 이들 종목이 만약에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IT 대형주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또 뭘 보셔야 되겠어요? 반도체 장비주나 IT 부품주, 이쪽으로 또 보셔야 되는 거죠. 트리클 다운, 윗물이 고여서 아랫물을 적신다 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 따라서 갑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쳐준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 따라서 쳐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섹터들 전체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신규 아이폰이 나와요. 이제 9월 달에. 네, 그래서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 부품주라도 같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낙폭과대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 인상 이슈 터지면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반등할 때도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빠진 건 성장주였어요. 게임주, 메타버스주 이런 종목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제약주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이 반등할 때도 제일 세게 튈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할 때 가치주나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재미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손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회복하시려면 시장 반등할 때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낙폭과대 성장주가 반등을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반등이 이제 V자 반등이 아니라 반등하면서 매물 소화로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눌리고 반등하고, 요걸 반복할 것 같으니까 제가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그랬죠. 헷갈릴 때는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수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수급 좋아지는 종목들 진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IT주가 또 그런 흐름들 보이니까 IT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시면서 꾸준하게 좀 종목을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약주를 지금은 코로나랑 치료제 진단키트 이런 종목 보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대형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 나오는데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아요. 뭐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해 이런 종목군들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제약주인데도 PER 엄청 많이 떨어진 종목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충분히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주 괜찮은데 코로나19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좀 피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 파이프라인 풍부 이런 부분에 포커스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런앤런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런앤런 지난 많은 강의들 다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각종 저의 강의 영상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모든 강의 영상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렸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